하나님 나라는 무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건설된다. 골지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 35절. 작은 일에 충성한 무명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도 무명의 일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없이 묵묵히 도왔습니다. 오병이어를 들인 어린이는 그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고하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녀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말없이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 작은 일에 순종하여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들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명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미천하다는 뜻도 됩니다. 위의 세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네 번 모두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공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주 쓰신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기도해서 고쳐주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안수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내가 낳은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 하시며 그 칭찬과 공로를 은근슬쩍 병나은 신자에게 돌려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어쩌다가 막힌 귀가 뚫리고 무슨 병이 나으면 그것을 방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자는 말이 적어진다. 이 말은 이율곡 선생의 저작, 율곡 선생 글 모음 중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심을 타인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적을 타인에게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 목적, 표대를 향해 매진함이 중요하며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태클을 걸어와도 이의를 제기해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임무 수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무명의 일꾼들도 공통적으로 별 말이 없었습니다. 군소리가 없었고 긴 말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말보다 묵묵한 섬김에 있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함 여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어떤 갈림길에 설 때면 항상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외면하는 길, 더 힘들고 어려운 길, 더 많은 수고와 순종이 요구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에 항상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계의 원로이신 모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을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탄광이나 깊은 산골이나 조그만 섬에서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 목사가 더 큰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을,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천국에서 영원히 받는 상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는 말없이, 이름없이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과 역사는 몇몇 위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무명의 일꾼들. 내게 교훈을 주고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사람은 어떤 표창장을 가진 유명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내게 깊은 관심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들은 내 주위의 보통의 무명의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스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개미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주변 사람의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화려한 스타보다도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의 따뜻하고 관심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명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멀리 있는 유명한 몇몇 분들의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개미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기 자리에 자기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목회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모를 한 하녀,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인생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탁월함에 비중을 두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녀는 노예요, 어린 소녀요, 여자요, 외국인이요, 그야말로 no power, no position, no possession 이었습니다. 이 잡혀간 하녀가 시리아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녀가 전도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고침을 받은 후 앞으로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자기 나귀에 실어 갔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요나 선지자 때 니느웨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은 앞서 아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고국에 돌아가 끼친 복음의 영향력 때문이며 이것은 앞서 한 무명의 히브리 노예가 뿌린 복음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한 여자아이는 정녕 겨자씨 한 알 같은 삶을 살았고 시리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한 숟가락의 작은 누룩이었고 시리아의 모든 산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편에도 2편, 3편, 4편, 6편, 7편, 9편, 11편, 42편, 43편과 그 이외에도 많은 시편들이 각각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거기엔 임금과 장군 등 지체 높은 사람도 있었으나 성막에서 거저 봉사하던 이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도 있었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시편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무명한 자리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전투 대열에 뛰어들면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무명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참되고 유명하고 사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항상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승리입니다. 무명의 설교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올바로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흥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하거나 설교와 함께 망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설교가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종종 무명의 설교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조지 휘트필드, 찰스 피니, D.L. 무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명의 설교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